세상은 무대이고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함께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생을 누구나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을 테고 슬픈 때도 있었을 테지만 그 추억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는 하죠.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학로 벽화마을을 거니는데요. 아마 오늘의 이 이야기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 아주 먼 훗날 내 인생의 연극안 에피소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친구의 추억을 사진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추억의 단골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단골 식당 여섯 번째 이야기, 빈대떡 이모님과 원 플러스 원 이야기로 함께 하실까요? 이쪽으로 네, 아, 들어오시죠. 아, 여기에요? 아, 여기 되게 오랜만에 와보네, 진짜. 이모! 오랜만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현 손님 모시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아유, 들어가시죠. 아주 옛날 분위기 나네요, 느낌이. 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기 두 분이서 그냥 자주 이용한 단골 식당이다. 완전. 네. 완전? 네. 지금 그때 뵀던 우리 사장님. 아, 네. 사실 예전에 진짜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사실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여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모님은 확실히 아실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요즘. 옛날에 자주 올 때 생각이 나시죠? 당연하죠. 뭐 오셨으니까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자주 오시면은 드셨던 단골 메뉴. 네. 먼저 시켜보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냥 늘 먹었던 건 제육볶음이랑 그다음에 빈대떡이랑 그다음에 순두부찌개.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드릴게요. 아니 근데 내 배고픈 시절에 만나가지고 또 일단 넉넉지 못하니까 제가 얇잖아요. 우리가 또 연극을 하게 되면. 맞아. 근데 그때 여기서 많이 좀 잘해주셨나봐요. 여기 식단 자체가 워낙 이제 대학로 분들은 무조건 한 번씩 다 식사를 하시는 곳이고 뭐 메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도 항상 일부러 더 많이 저렴하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예전에 친했던 분들 아니면 제가 모시거나 아니면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일부러 이렇게 네, 같이 식사하죠. 그래도 근데, 뭐 지갑이 얇았을 텐데 좋은 거 시켜 드셨네요. 아마 그때도 이 메뉴가 사실 제일 네. 저렴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렴한데 양 많은 거 네. 근데 또 맛있어. 요 삼박자를 딱 갖출 수 있는 이제 제일 좋은 최고죠. 저렴한데 맛있어. 와, 최고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게 식사도 되는데 술안주까지 또 다 해결하시고 그렇죠. 한 방에 다 해결해. 네. 근데 그 두 분 다 어려웠을 텐데 그때 당시에 가면은 계산은 누가 더 많이 잘하셨어? 저희 주로 가위가위보나 가위가위보 네. 정말로 네. 왜냐면 우리 눈치 보지 말자. 빠르게 가위바위보 하자. 네. 해서 보통 사실은 제가 많이 좀 이겨요. 그렇게 생각해 좀 표정이 조금 그렇긴 한데 포함해서 다양한 내기를 좀 그럼 가위바위 빼고 어떻게 또 내기를 해? 카드 뽑기 같은 것도 뭐도 하고 네. 또 그때 뭐 재밌게 놀던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머리 뽑기는 안 했죠? 아아아예 네. 아, 이미 그 당시에도 뽑을 게 없어서 지글지글 지글지글 추억의 맛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옛날 소시지. 옛날 소시지가 계란옷을 입고 구워지면 예쁜 접시에 담겨 밥상 위로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옛날 느낌이 확확 나오는구나 이 소시지. 아 이거는 제가 와해 주신 서비스입니다. 정말 옛날에 소풍 갈 때 그렇죠. 도시락 이게 딱 넣으면은 그냥 맞아. 요 소세지는 또 지금도 향수에 젖어서 많이 먹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 너무 예쁘다. 이모님 오랜만에 뵀는데 옛날이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 오랜만에 봤으니까.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 아주
똑같아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밑반찬이 나오자마자 나오는 건 제육볶음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양 많고 저렴하고 맛까지 있었던 그 맛. 아직도 그 맛은 여전할까요? 아,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육. 아,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좋아. 자글자글자글하게 해서. 자글해.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좋은 게 그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생고기 바로. 익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바로바로 해서 먹는 바로. 이 그 돼지고기죠? 네. 돼지고기인데 안 얼린 거. 네. 얼리면 또 맛이 다르잖아. 아이고 예. 아이고 약간 아, 이거 서비스인가요 이게 벌써? 네 그럼 계란후라이 약간 이상하죠? 아니 우리 대표는 네. 계란 단순 안 먹어요 완숙만 먹어요 아 이모가 또 네. 다 하네요 식사 네. 근데 이게 친해지니까 저도 네, 자꾸 감사합니다. 바라게 되더라고 이모한테 이모가 이제 맨날 서비스로 계란을 이제 반숙을 주시는데 이모 저는 반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이왕 서비스를 좀 익혀서 주면 안 돼요? 그때 이모가 이제 아유 너는 주는 대로 먹지 그냥 이러면서 또 해주시네요 완숙을 좋아하시네 네. 미완성 이런 걸 싫어하시는군요 네. 완결 깔끔 밀끔 확 밀고 길끔 확 밀고 그냥 그렇죠 근데 이게 의외로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인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거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완숙으로 달라고 말을 하기까지 혼자 막 고뇌하고 막 사세서 여기는 거침없겠죠. 네. 근데 이유람 씨는 그 좀 고뇌해요? 바로 직설적으로. 아, 저희는 못하고? 그래도 저희도 약간 저도 약간 직설적인 편인데. 더 그래서, 시원하게. 아니, 그래서 좀 더 쉽게 편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서로 적당히 예의 차리면서도 그래도 뭐 할 얘기 시원하게 하고 막.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처음 봤을 때 이거 수염 좀 이렇게 했는데 그 이거를 물어봤더니 그때도 이렇게 딱 말씀하셨던 게 아 뭐라도 대학목 분들과 뭐라도 이야기 거리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와서 예를 들어 제가 놀리거나 그래도 그걸로 하고 이제 농담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더 큰 복수를 준비하는 거죠. 뭐 그죠. 네. 네. 서로 같은 뭐 그런 건 있었는데 네. 그런 면이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대학로가 뭐가 폐쇄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그렇잖아요. 낯선 분들이 오신다는 거에 다들 우리가 이제 서로 조심하고 경계하잖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저도 오히려 좀 많이 배웠고.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친구와 함께하는 변함없는 추억의 맛. 순두부찌개도 변함없이 오늘 주인공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반가움을 담은 추억의 맛이 나오면 한상 가득해지는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순두부찌개 한 숟가락에 더해지는 정이라는 감동도 함께 접시에 담겨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힘들었을 때 이렇게 많이 도움 준 것도 있어요? 힘들었을 때? 응. 제가 공헌적이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또 제가 공연 일을 하면서 여유치가 않았어요. 그 받은 월급이나 이런 게 물론 그게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했던 거지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 결혼한 이제 이쁜 와이프랑 아기가 먼저 생긴 거야. 결혼 전에. 전에. 예. 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지만 근데 이제 아마 다 똑같으니까 그 남자들은 또 이게 뭔가 갑자기 책임감이 확 올라가잖아. 혼자 살 때야 뭐 애가 생기면 이제 책임감이 네. 그냥 네 뭐 없던 게 막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죠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애기도 생기고 결혼도 이제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런 쪽으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타 등등 하여튼 금전적인 걸 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 좀 요청 부탁 좀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본인 편집장 하고 있던 그쪽에 또 대표님이랑 같이 의논하고 하셔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고마웠겠네 그때 당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그냥 바로 연결을 잡아줘서. 근데 정말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때 너무 쿨하게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하나의 영리 법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다 검증됐고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쭉 얘기한 여러 가지가 뭐
진짜 인적 물적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뭘 하나가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토탈 패키지로 되게 고마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아,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매체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하나의 결실을 맺은 그게 이런 사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라 예,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적어올 것 같아요. 뭐 언제 무엇을 했는데 뭐가 고마웠다. 근데 또 너무 많으면 네. 또 뭐가 뭔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짧은 뭐 초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뭐 중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맞아요. 사회 친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막 서로 찾을 만큼 이렇게 절친이 됐다는 것은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고 네. 주고받았던 게 느껴져요. 맞아요. 좀 먹읍시다. 아, 네. 네. 어, 맛있네. 야, 매우면서도 이게 네. 중독성이 있네 보니까. 와. 오래된 친구가 아니어도 사회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힘듦을 서로 보듬어주는 친구.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힘이 되어주는 친구는 늘 곁에 있지 않아도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서 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시간입니다. 빈대떡 이모님의 자랑인 빈대떡이 나왔습니다. 녹두를 갈아서 비법 재료들과 지글지글 불위에서 부칩니다. 딱 알맞은 크기로 노릇노릇 익은 빈대떡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빈대떡, 빈대떡 세 가지가 주로 뭐 이거 이상 없네 지금 보니까 맛이. 아니 근데 우리 저 단골 식당으로 이제 왔는데 네. 이모님이 주시는 저도 이제 처음 맛보지만 저도 전국에 맛있는 집을 좀 가봤어요. 네. 와 근데 뭐 그 안에 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도 충분한 맛인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육볶음이 고기가 너무 싱싱해요. 네, 고기 늘 좋은 걸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진짜? 네. 얼리지 않은 걸로? 네. 마장도에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바로 그냥. 네. 네. 두 분이서 많이 오셨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완전 있죠. 가까이 있는 곳이요.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hold, perception stuck in a vault. I know that time can heal all, but how much time till we fall? It's awfully chilly outside when there's no shelter to hide. When everything is a lie, you'll find that out in some time. But when the things on your mind are all considered a crime, communication aside, we'll all just fight till we die.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Either way, I don't wanna be a part of it. Can I just get some space? I don't have the heart for this. I can't be picking up the pieces, fixing scars from this.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I wanna drive away so I can be so far from it. I wanna find a place where no one breaks their promises. Or maybe drown myself in something that is bottomless.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Let's before go. We blew it all. I know that things seem bad, but they could be much worse. There's always someone else who has a greater curse. A greater thirst, a hunger, pain, and mercy. Just find whatever you got and try to be thankful first. I wanna feel again, I need a couple friends. I never really understood just how the story ends. But I can feel it's tense, don't know the consequence. The volatility of life my own 지면서, 그래서 이모가 그냥 안아주시더라고. 밥 다 먹고 이제 희순아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시는데 아 그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 생각이랑 막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그때 그냥 막 다 쏟아냈죠. 아, 막 울어 그때 막 울었을 것 같아. 엄청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잘 모르는데 얘기 안 했는데 진짜 옆에서 말만 들어도 제가 좀 울 것 같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은 장가를 간다고 하고 예쁜 아기와 더불어 노이즈 대표도 예뻐지더라고요. 대표도 되고. 네. 와. 너무 좋죠.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돼서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쓱 안아요. 그러더니만 그냥 저한테 쓱 안고 이모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더니 쓱 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죠. 얘들아, 노이슨 요즘 뭐 하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모 희순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이런 프로그램도 찍게 돼서 앞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 좀 이제 코로나도 물러갔으니까 이제 네. 끝물이니까 이제 네. 이제 봄날만 남았습니다. 부디 네. 그렇기를 제가 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밤에 이모님도 노이슨 대표도 이렇게 옛날의 추억이지만 어려웠을 때 한번 이렇게 다독여 준다는 거, 이 허그 한번 해준다는 게 정말 저는 말만 들어도 감동인데 네. 그때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도 뭐라 하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은 똑같이 하고 있었고 아니 뭐 열심히는 계속 이제 지내고 있긴 했는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좀 그때 좀 한 번 위로받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이 뭐 사장님을 떠나서 정말 이모님이시네. 네네. 그렇죠. 저희 딸 결혼식이었는지 이래저래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 청첩을 안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긁어서 피 등지더라고요. 아 알겠지. 그래서 아 미안해 잘못했어. 아, 그러니까 이모님은 저 결혼 돌잔치 다 오셨어? 네, 아까 다 오셨을 거야. 그럼 해주셔야지. 그래서 너무 서운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요즘 너무 힘들다는 사람에게 청첩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 이모님도 정말 남을 너무 배려하신다. 그건 아니고요. 노 대표가 저한테 진짜 잘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지나가다가 뭐라도 생기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모. 주었다 이러면서 던져주고 제가 신아 나 공연 한 번만 보여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모 10명도 괜찮아 10명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요. 또 어느 날인가는 제가 우연찮게 어린이집 아이들을 알게 됐는데 미안해하면서 신아 한 20명만 어린이집 아기들 공연 보여주면 안 될까? 이랬더니 이모 좋은 일인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해? 이러면서 그냥 아동부 공짜로 다 초대해주고 그랬죠. 제가 노이슨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노이슨이 저에게 잘하는 거예요. 서로 저건이 어떤지. 네. 야, 그러면 이 우람 씨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어요? 우람 씨는 늘 노이슨 옆에 원플러스원이에요. 원플러스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모님이 이 단골 고객인데 두 분이서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둘 사이는 어떤 것 같아요? 원플러스원이라니까요. 원플러스 원? 그냥 따라가는 거지 서로서로? 그렇죠. 붙어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럼요. 껌처럼? 두 분이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와서 보면 서로 막 진지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남동 얘기, 집안 얘기, 여친 얘기 그때 당시에 예, 지금 다 이제 결혼을 해서 네. 네.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얼굴만 보면 두 분이서 네. 친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때요 이모, 이모님? 둘 다 푸동푸동하고 닮지 않았나요? 한 명은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명은 반짝거리고 한 명은 안 반짝거리고 닮았어 얼굴이 보면? 네 그럼요 닮았죠. 네. 그렇죠. 다 걷어내고 봐도 닮았고 다 붙여내고 봐도 닮았고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친한 친구랑도 뭔가 닮아질 수도 있겠구나. 닮아가죠. 근데 그 닮아간다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살이 포동포동 찐 거는 우리 이모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막 잘 얻어먹고 막 그런 세월이 쭉 그런가요?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 굉장히 참 말씀이 굉장히 좀 되게 울림이 있으셔가지고 예. 두 분이 이렇게 예뻐지는데 저의 조력이 있었다고 하니 아 이모 잘못했어. 아 그거 제가 인정해요. 먹어봤는데 와 이거는 뭐 이거 뭐 다이어트 하는 지금 하시는 분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놓을 수가 없어 숟가락을. 진짜요. 그냥 제가 대학로의 배우들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가능하면 조미료 없이 집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야, 정말 일조를 하시네. 건강을 다 책임지시는구나. 대한민국의 배우분들의 건강을.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맛있네요. 부디 그렇기를. 맛있는 거 너무 잘하시고. 우리 저 이모님
시청자 여러분에게 대학로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준다면. 시청자 여러분, 대학로의 제작자들과 배우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안 보셨더라도 공연 보러 한 번쯤 대학로에 꼭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우! 대학로 홍보대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정말 이모님 말씀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항상 제 생각 염두하고 있습니다. 곧 무대로 이제 드디어 네, 이제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저 말씀을 듣는데 옆에서 정말 얼마나 절친인가 서로서로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경청을 해주고 복조사주고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옆에서 확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옆에 한두 분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시죠. 맞습니다. 서로에게 바람이 있다면 서로 친구분들. 뭐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예전부터도 늘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저는 건강하게만. 네. 왜냐면 각자 이제 본인들이 하는 그 영역이라든지 일은 각자도 이제 목표 삼아서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을 보낼 건데 저는 이제 늘 건강하게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언제든 편하게 또 밥 한번 먹고 술도 한잔 먹고 또 이렇게 좋은 또 같이 또 이렇게 자리 한번 또 하고 그 시간을 좀 저도 오래 갖고 싶어서 늘 건강 네, 건강 챙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뭐 건강 챙기라는 말씀은 뭐 최고의 찬사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음번에 건강 검진 같이 받으러 가야 늘 걸려. 진짜 야, 그 항상 일관적이야. 생각해보니까 친한 친구랑 건강검진 받은 적은 매우 적을 거예요. 와, 난 우리 와이프랑도 안 갔는데. 두 시간이나 간다든가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 와, 생각이 와, 정말 진짜 끝까지 신선하네. 끝까지 몰리는구나. 뭐 저 한 말씀 해준다면 친구분에게. 아니 이제 건강이 제일 진짜 중요한 건강검진. 왜냐면 요즘은 가는데도 순서 없는 거 그런 거 같아서. 두 분이서 이렇게 오랜 얘기를 나누고 오랫동안 만났지만 한번 서로 이렇게 포옹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아... 있었어, 나 있었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봐. 오늘 방송을 떠나서 한번 두 분이서 10년을 생각하면서 그냥 포옹 한번 남자끼리 한번 포옹 한번 다 가는 거 어떨까요? 아, 약간 폐쇄공포증인데. 자, 포옹 한번 딱. 저 오세요. 이게 자, 한번 서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그래, 포옹 한번. 그래 가지고 포옹 한번 딱. 야. 아. 자, 자, 이거 정말 친구지만 포옹은 잘 안 하거든. 아유. 아 진짜 느낌이 다르잖아. 어색하고 좋네요. 네. 아, 아니십니까? 두 분의 우정이 변치만하는 의미를 담아서 한골 식당. 지나고 보면 가장 힘들었고 가장 아팠고 가장 슬펐던 시기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 견딜 수 있고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단골식당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젊어서 만난 인연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기대되는 만남이 있었던 오늘 추억을 가슴에 담아 우리는 내일의 손님과 함께 여러분의 단골식당을 찾아가겠습니다.